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?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.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. 침방울은 2.8m까지 날아갔습니다.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,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. 거리는 2.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. 더 줄어든 1.8m로 측정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?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.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.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.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각막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,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손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뭐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,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?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.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손잡이에 말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바이러스가 두세 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,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.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.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. 헬로TV 뉴스 한보우입니다.